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니 알파 카메라 신제품 세미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발표한 카메라예요. 알파 7, 알파 5인데, 저는 사실 소니 알파 7 시리즈를 처음에 1세대를 사용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R 시리즈가 나오면서 R1부터를 아마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R 시리즈를 계속 사용하다가 중간에 이제 R3까지 사용하다가 R4가 나오면서는 R4는 좀 소니 측에서 대여를 받아서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R4는 사용 안 하고 그래서 R5가 나오면 사야 되겠다 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상 작업이 더 많다 보니까 소니의 이제 영상 바디로 지금 분류되는 S 바디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 R5가 나와갖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보아서 바디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직 진열은 저희가 안 해서 여기 실제로 촬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여기 앞에 저희가 지금 카메라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알파1입니다. 그래서 알파1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이제 가장 미러리스 중에는 플래그십 바디로 구분이 되는데요. 요거 관련해서도 약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죠. 이거는 브이로그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뷰티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으신 카메라인데 GV1F라는 카메라예요. 자주 나온 거는 이거는 GV1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그냥 GV1에서 뭐가 달라졌나 하면 얘는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배터리가 제가 껴놓지 않았나 봐요. 예, 전원 넣으면 렌즈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줌렌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줌렌즈 화각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그 DSLR 카메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2470, 24mm에서 70mm 화각인데, 그 24mm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20mm의 단렌즈를 여기 아예 부착을 해갖고 나온 게 GV1F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니 카메라 하면은 카메라 굉장히 많죠? 옛날에 뭐 바디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카메라가 진짜 많아졌는데 이 카메라 분류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까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소니의 이제 보통 카메라가 센서를 위주로 분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센서가 풀프레임이냐, 필름 사이즈랑 같으냐, 아니면은 그보다 반 정도 작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풀프레임과 APS-C 그리고 1인치 센서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소니 알파 7 기종이 가장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 7 기종 중에도 이제 알파 7C라는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겠지만 굉장히 작은 컴팩트한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7M이라는 가장 먼저 시작한 알파 7의 M 시리즈. 그래서 지금은 알파 7 마크4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나눠져 갖고 알파 7의 R바디라고 있고요. 알파 7 S바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뭐 알파 7 S 바디가 좀 주력으로 쓰고 알파 7 M 바디가 좀 보조로 쓰기는 하는데요. R 바디는 레졸루션에서 해상도가 높은 바디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상도 고해상도 초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바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알파 7 S 바디 같은 경우에는 영상용 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소수는 줄었지만 대신에 노이즈를 굉장히 저노이즈로 고감도 촬영을 할수 있는 카메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것도 뭐 최근이라 그러면 최근이죠. 한 6개월 전쯤에 나왔나요? 예, 알파1 바디가 있습니다. 알파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위 플래그십 바디로 8K에 30프레임이라는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얼마나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 찍혀요. 그래서 이런 바디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자기가 필요한 니즈별로 선택하실 수 있게 돼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좀 작은 알파 시리즈 6600, 6400이고요. 그리고 GV 시리즈라고 해서 GV210이라는 모델도 이제 크롭바디라고 그래서 APS-C 타입의 센서, 풀프레임보다 절반 정도 작은 센서를 쓰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갖고 갈수 있는 바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1인치 센서도 굉장히 큰 편이죠. 그래서 1인치 센서의 GV1과 그리고 소개해드릴 GV1F 요 모델들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류가 굉장히 이렇게 세대 알파 바디들이 굉장히 진화하면서 세대가 좀 바뀌면서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알파 7, R5예요. 사실 알바디는 레졸루션에 갖고 해상도가 높은 바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사진을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을 바디였고, 저도 처음에는 사진 때문에 요거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영상 바디 이상으로 영상 품질이나 영상 스펙이 굉장히 좋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4K를 넘어서 이제 8K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6100만 화소로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높죠. 6100만 화소면 높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놀랄 만한 게 이거 8스텝 그리고 우측에 그 스테빌라이징 손떨림 방지가 돼요. 8축이 된다는 거는 카메라가 지금 많이 없죠. 풀프레임에서는 더더구나. 그래서 이거 실제 사용해 보면 제가 반셔터를 누르거나 그 오토포커스 포커스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화면에 파인더에 영상 흔들리는 게꽉 잡힌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럴 정도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많이 달라진 거 정말 저는 사진 영상을 같이 찍기 때문에 좀 좋아진 건데 이게 4축으로 멀티앵글 LCD 모니터가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버튼 다이얼이 계속 바뀌었어요. 제가 초반에 알파 7 시리즈를 쓸 때보다도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알파 7의 S3 바디도 굉장히 좋아졌긴 해요. 하지만 이게 M4 바디부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R5 바디도 굉장히 많이 그 M4 바디를 뒤를 이어서 굉장히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오른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R5 바디는 아닌데 거의 동일한 M4 바디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셔터 버튼 있는데 보시면은 다이얼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들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버가 사진이랑 영상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레버가 이쪽에 앞에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는데 이게 굉장히 소소한 부분 같지만 사용 빨리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R5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레버 부분이 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영상이랑 사진을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 장점이 여러분들 카메라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M모드나 A모드나 S모드가 있는데 똑같이 A모드로 놓거나 똑같이 M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아니면은 뭐 S모드로 놓거나 이런 상태에서 사진에 갔다가 영상에 갔다가 이거를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이얼을 따라라락 따라라락 따라락 계속 돌려야 됐어요. 거기다가 스타퍼가 있기 때문에 그 약간 그거를 눌러놓고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했는데 이거는 거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4축 LCD 모니터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 자기가 있는 축 상에서 촬영을 하시기 좋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촬영을 하시죠. 이렇게 촬영하시기 좋은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축에서 벗어나갖고 좀 옆으로 해야 돼갖고 이질감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우 앵글로 약간 촬영을 한다 싶으면은 이거를 빼갖고 한번 빼갖고 돌려야 돼요. 두 단계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지금 틸팅만 예전처럼 틸팅만 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틸팅만 돼서 사용하면 좋긴 한데 그거의 단점은 또 이렇게 요새 셀프로도 많이 찍으시죠? 네, 이렇게 찍으실 때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를 모니터링 할 때도 그렇고 뭐 앵글을 다양하게 바꿀 때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둘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게더 편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편할 때 있고 저게 편할 때가 있고 그래서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했죠. 근데 지금 나온 이번에 나온 A7의 R5 같은 경우에는 이 틸팅도 되고 이제 회전형도 같이 되는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사용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편리하고 좋은 점들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저같이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외장 마이크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외장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자가 계속 필요한데 위에 마이크 단자는 그래도 분리가 돼 있어서 예전부터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모니터링을 해갖고 이어폰으로 들어야 될 때가 꼭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 회전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간섭이 나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느 각도 이상을 구부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R5 바디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할 수, 뒤로 뺄수 있으니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케이블 간섭을 굉장히 없앨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이게 뭐 사진 바디보다는 영상 바디가 아닐까? 예, 영상 특화된 바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거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진화된 거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바디 사이즈나 크기는 변하지 않아서 폼팩터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발전되고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아빠분들은 카메라 바꾸고 싶어도 쉽게 못 바꾸시잖아요. 근데 이거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 1세대부터 지금 한 5세대 뭐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 바디의 디자인이 크게 변한 거 없어요. 눈에 띄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교체하실 수 있는, 눈에 안 띄게 교체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메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알파7의 S부터가 아마 요 메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세대 UI 같은 이런 다른 세대 UI를 선택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이 됐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동일한데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시면은 차이가 나시겠지만 기본 메뉴는 카메라, 사진부터 영상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데 맨 앞에 집처럼 생긴 홈 버튼 홈 메뉴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홈 메뉴에 보시면은 내가 사진 모드에 있거나 영상 모드에 있으면은 그 전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고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조리개나 아니면은 셔터 스피드 같은 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ISO나 아니면은 프레임 같은 경우 있어요. 영상의 크기도 그렇고 프레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메뉴들이 다 앞에 있고요. 뭐 화이트 밸런스나 PP 같은 경우도 PP 설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뭐 비트레이트 설정이나 뭐 바람소리 제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 저도 가끔 사용하기 때문에 메뉴에서 다 찾아서 사용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밖으로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영상 같은 경우는 기본 2 해갖고서 이그 초점 모드나 이런 것들, 초점형 모드나 사람을 우선으로 할지 이번에 다들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새나 비행기나 자동차까지 다 잡죠. 예, 그거 우선으로 포커스를 잡을지도 여기서 다 결정할 수 있어갖고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는 거를 펑션 버튼을 소니는 굉장히 많이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는데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다 이쪽에 넣어주고 나서 보니까 펑션 버튼으로 할당할 것들이 비어요, 오히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유용한 것들을 기능을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훨씬 좀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직관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존에 알파7 마크4부터 들어간 건데요. 녹화중 강조 표시라고 그래갖고 녹화할 때 LCD창 테두리에 빨갛게 표시가 나서 제가 쉽게 녹화할 수 있는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브리딩 보정 같은 경우 이제 영상 촬영하다 보면은 초점이 좀 위치가 좀 바뀐 거에 따라서 화각이 좀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화각이 변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거를 렌즈에서 못 잡아주는 거를 카메라에서 잡아주거나 아니면 렌즈랑 조합해서 잡아주거나 이런 기능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았던 기능이 사진이랑 영상을 빨리빨리 전환하면 찍기 때문에 사진에서 쓰는 그런 설정을 영상에서 그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안 쓰는 것들이 있어요. 따로 설정해야 되는 거. 근데 보통 기존 바디는 사진에서 설정한 걸 영상에서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이거를 독립 기능이라고 해서 자기가 필요 없는 것들이랑 필요한 것들을 구분해 갖고 사진 영상을 따로 설정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맵은 사실 제가 S 바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용 바디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없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나온 바디죠. M4 바디에 오히려 들어가서 굉장히 부러운 기능이에요. 예, 포커스 맵 기능인데 피킹 기능이라고 영상 찍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초점이 맞는 걸 수동으로 예, 초점을 잡다 보면 초점 맞는 부분의 경계선이 이게 빨갛거나 하얀색으로 표시되게 하는 피킹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제가 뭐 생각하기로는 모니터가 큰 모니터면 쉽게 구분이 가는데 카메라의 모니터는 굉장히 작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기껏해야 뭐 3인치도 안 되는 이런 모니터 같은데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는 사실 핸드헬드로 빨리 찍으면서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포커스 맵이라는 게
나보다 가까운, 초점이 좀 가깝게 맞춰지는 쪽은 이제 빨간색으로, 원쪽은 파란색으로, 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빨리 초점을 제가 원하는 데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이고요. 여기 포커스 브리딩 제가 잠깐 넣어놨는데 어떤 건지 또뭐 이렇게 뭐 청소 진공청소기를 촬영을 했었는데 진공청소기가 오면서 여기 보시면은 바깥쪽 가장자리 보시면 약간 좀 화각이 줄어들거나 달라진 부분들이 올수 있어요. 초점이 먼데 맞거나 가까이 맞거나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포커스 브리딩을 사용하면 그 화각의 변화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잘 사용하시죠? 예, 소니의 이제 새로운 크리에이터블 룩이 늘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잘안 사용했어요. 사실 표준으로 찍고 후 작업을 다 했는데 요새는 클린 크리에이터 룩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비비드 VV2라고 써 있는 거나 SH라고 써 있는 소프트 하이트죠. 예, 요거 주로 많이 사용해요. 특히나 인물 사진을 역광에서 좀 촬영하실 때는 SH 모드로 해서 촬영하시면 굉장히 뽀사시하고 느낌 있는 사진을 얻으실 수 있고 영상에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포커스예요, 포커스. 자, 보시면 까치가 지나가서 새를 찍기 되게 힘들더라고, 요새. 새들이 많이 없어서 추워져서. 그냥 까치가 돌아다니는데 R5로 촬영한 건데 이게 새 인식 기능을 사용하면은 새를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객체로 잡아버립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왼쪽 영상 보시면 이렇게 잡죠? 객체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배경이 있는 데서도 이렇게 객체로 새 위주로 잡기 때문에 조류 사진을 찍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말고 원래 인물이 굉장히 좀 발, 됐고 이번 인물 사진 그냥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물이 행동하는 동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배경이 있거나 이런 데서도 인물을 정확히 좀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곤충도 이번에 잡고요. 비행기랑 자동차를 잡는데요. 제가 비행기는 지금 잡아보지 못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 가로수들이 이렇게 맞는데 가로수를 통과할 때 아예 많이 가려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버스를 전체를 잡더라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잡고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로 인식해서 잡는다는 것은 AF를 좀그 특화된 촬영할 때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이거 보실까요? 영상 찍어 놓은 건데요. 자동차들이 오고 있는 거를 촬영했는데요. 이렇게 잡고 있죠? 예, 자동차 두 대를 잡고 있고. 자동차 멀리 떠나가고 새로운 자동차가 여기서 오니까 이제 울타리 지나니까 이 자동차를 이제 잡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멀리서 오는 것도 한번 잡아봤는데요. 여기 멀리서 오는 것도 이제 가까이 오는 계속 잡으니까 AF가 따라가니까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되죠. 그리고 자동차가 없을 때는 일반 AF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우선으로 이렇게 잡게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모드가 이렇게 있죠. 자, 비행기. 비행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너무 높이 있어갖고 그냥 AF는 잘 돼요. 근데 이걸 비행기로 인식을 못하나 봐요. 너무 작아서. 사실 좀더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눈에도 이제 거의 점으로 보이죠. 근데 그냥 AF로 찍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비행기 좀 가까이 있는 동네에서 살았으면은 제가 좀 테스트를 더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사람을 좀 해갖고 한 건데요. 요거는 저거 잠깐만요. 플레이 버튼이 잘안 눌려갖고 요 위치에서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요거를 사이즈를 좀 8K가 지금 8K 같은 경우에는 그 손떨림 방지나 이런 것들이 액티브가 안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 액티브 모드를 사용하려고 8K에서 4K로 바꾼 상태고요. 자, 액티브로 바꿨을 때 느낌이고 액티브 했을 때 한번 멈춰볼게요.
제가 액티브 모드가 기존에 M4에도 있었고 S에도 있었는데 잘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짐벌처럼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제가 걸으면서 사용할 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패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액티브 모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 잡아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할 때가 오히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액티브 모드는 뭐 공식적인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패닝을 하거나 그럴 때도 잘 잡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잡아볼게요. 이건 액티브 모드. 그냥 액티브 모드가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제가 테스트했던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패닝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액티브 모드인데도.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잡았다가 제가 움직이면 안 놓치고 있다가 갑자기 확 움직여요. 예, 이런 느낌인데 지금 패닝을 제가 테스트해 봤는데 굉장히 잘 되면서도 손떨림 방지도 훨씬 더잘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손떨림 방지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해상력 자체가 예전에 제가 알포 바디를 썼을 때도 해상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만 제가 흔들리면 너무 좋으니까 해상력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이제 블러라고 해서 흐릿하게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 확대해 보면 오히려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개선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8K에 아까 A1 같은 경우 30p, 30프레임이 찍히는데 요거는 24프레임. 요게 찍힌다는 거. 요런 것들도 8K 화질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해상도 영상을 찍다 보면은 뭐 카메라가 약간씩 크롭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R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4K 30p가 찍힐 때보다는 4K 60p가 찍힐 때한 1.2, 약간 20% 정도가 약간 주변부가 약간 환하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4K 오히려 8K 24p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줄어드는 거 없지. 1.2 정도. 요것도 요 정도만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줄어든 게 없죠. 그리고 A1을 한번 비교해봤는데 A1은 사실 가격대가 훨씬 높은 바디죠. 예, 최상위 소니 플래그십 미러리스 바디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4K 120p만 빼고서는 거의 동일한 화각으로 예, 프레임에 상관없이 되는 거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뭐 차이가 나도록 하게는 돼 있는 것 같고요. 비교표를 잠깐 보시면은 영상용 바디는 S3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A1이랑 동일하게 4K 120p에서 10% 크롭이 되는데 R바디 같은 경우에는 R5 같은 경우에는 이제 8K까지는 되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1.2 정도 20% 정도 크롭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K 120p 지원을 안 되게 해놨더라고요. 약간 구분을 이걸로 지는 것 같아요. 8K까지 되니까 대신에 이제 ISO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알파 7S3 바디가 뭐 40만 9600까지 올라가니까 끝까지 올리면은 어떻게든 네, 굉장히 좀 노이즈에 강한 바디라고 볼수 있어서 뭐 약간 다양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촬영을 하거나 4K 120p 촬영이 돼야 된다면 S바디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고해상도 사진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8K도 가끔 나는 찍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은 R5 같은 경우 이번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4K 60p가 찍히는 M4 바디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아 나는 진짜 다 찍고 싶고 다 갖고 싶다 하시면은 뭐 역시나 A1으로 가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구분이 좀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이건 항상 많이 질문하세요. 발열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요새 장시간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제가 라이브로 하거나 라이브 세팅이랑 비슷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찍거나 저 강연 영상도 찍는데 뭐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카메라가 발열이 이슈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소니가 계속 괜찮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4K 같은 경우에는 오래 찍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8K 최고 화질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4K, 8K로 찍어도 39분까지가 찍혀요. 예, 그 스펙보다 더 길죠? 예, 44분. 두 번째 했을 때 44분까지 찍히는데 처음에 39분은 제가 좀 했을 때 만지고 나서 좀 따끈하게 됐을 때 시작을 한 거라서 빨리 발열이 좀 찾아온 것 같은데 식히고 나서 하니까 44분. 배터리도 한이 정도 봤던 요거보단 좀 길게 갔는데
그게 8K 24피가 44분 찍히는 거는 굉장히 좀큰것 같아요. 발열도 잘 되고, 그리고 4K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도 그래요. 6천만 화소대면은 사실 뭐 편집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로우로는 잘못 찍겠어요. 부담스러워갖고 로우로 6천만 화소를 찍어버리면은 뭐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JPG도 6천만 화소 찍으면은 용량도 꽤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출사 한번 나가면 400장, 500장 정도는 바디마다 찍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이제 좀 힘든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아깝죠. 6천만 화소 바디를 사갖고 쓰지 않는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이거로 확실히 쓸수 있는 것들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지막 가을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보아서 바디가 좋은 게, 소니 바디 같은 경우는 APS-C죠? APS-C 모드가 돼요. 크롬 모드인데, 그 버튼으로 저는 단축키로 만들어 놓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다 보면은 빠르게 뭐 35mm 찍다가 1.5배 크롭을 해갖고서 뭐 아주 50mm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1.5배를 당겨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왼쪽 사진은 40mm 렌즈로 찍은 건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40mm로 찍었는데 APS-C 모드로 찍었기 때문에 약간 화각이 좀 당겨져 있죠. 그래서 1.5배 하니까 한 60mm 정도로 찍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보아서 받아라 좋은 거는 6천만 화소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PS-C 모드로 찍어서 1분만 쓴다고 해도 2600만 화소 정도가 돼요. 2600만 화소는 사실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화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는 40mm 하나를 가져갔지만 40mm도 가져가고 마치 60mm도 가져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마치 두 개의 렌즈거나 더 확장된 렌즈로 줌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게 패닝 사진도 담아봤고요. 요것도 40mm 렌즈를 단렌즈를 가져가서 했고, 여기는 지금은 제가 24mm 렌즈 단렌즈를 끼고 있는데, 여기 전시된 거 보시면 40mm 렌즈도 작은 렌즈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져다니면서 40mm, 60mm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4mm 사용한다면 24mm랑 1.5배 하면은 30mm 되겠죠? 그리고 이제 40mm 렌즈 이렇게 가을 풍경 마지막 담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얕은 심도로 담아본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은 굉장히 뭐 말할 것 없이 잘 나오는 편이고요. 또 6천만 화소다 보니까 뭔가 좀 제가 기록을 하고 싶은 사진,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은 사진들을 담기에는 작은 화소보다는 이제 높은 화소로 담는 것들이 좀 좋은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GV1F가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있는데요. 요거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건 굉장히 저도 써보고 싶어서 지금 대여를 좀 신청해갖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대여가 많이 있어갖고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GV1 카메라의 약간 단렌즈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센서 크기는 1인치로 동일하고요. 대신에 렌즈 자체가, 얘는 24mm에서 70mm의 줌 렌즈라고 그러면 얘는 20mm, 그러니까 더 광각이죠. 4mm 더 광각인데, 이 차이가 어느 만큼 있냐면은, 우선은 갖고 다니기는 굉장히 편해요. 요거는 GV1인데도 GV1도 굉장히 갖고 다니기 편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23mm보다 20mm 정도, 4mm, 광각에서 4mm가 더 광각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GV1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해보시면은 뭐 얼굴에서 한요 정도 크기까지는 나오긴 하는데, 배경이랑 잘 물려갖고 얼굴이 좀잘 나오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20mm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광각으로 보시면 되고, 배경까지 담기에 굉장히 좀 괜찮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스킨 모드가 있는데, 이게 소니의 디지털 그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M4부터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사진만 되면은 뭐 그냥 그렇다 그러는데, 요새 같은 동영상 세상에서는 이게 동영상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GV1도 이 소프트 스킨 모드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고민하다가 소니로 넘어오신 분들 최근에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GV1F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소프트 스킨 모드를 이제 강하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남자기 때문에 조금 좀 이질감이 날 정도로 진짜 많이 피부톤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한중 정도 놓으면 굉장히 사용할 만한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하게 놔도 피부톤 굉장히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동영상도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메리트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아까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UI를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GV1과는 좀 다른 메뉴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직관적이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해요. 그런 면에서도 뭐 좋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마 터치도 같이 메뉴 터치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들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비비드나 이런 새로운 소프트 하이키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 뭐 특히나 자기 자신이 찍는 뷰티 크리에이터나 아니면은 브이로그를 찍는 분들한테는 GV1보다 저는 이게 좀더 낫지 않을까. 화각도 그렇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장점을 계속 갖고 있어요. 특히나 마이크, 지향성 마이크 3개의 캡슐이 좀 들어있는 지향성 마이크가 있는데, GV1에서도 저 테스트해 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외장 마이크 안 써도 자체 마이크만으로도 이게 좋은 것들이 있고, 윈드스크린도 포함이 돼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따 가시기 전에 여기 소니 제품 있는데 가서 QR코드 한번 찍어보시고 가격 한번 확인해보시고, 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 말까지 행사라 그러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시야 영상공작소도 계속 소니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고, 뭐 다른 카메라 리뷰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찾아봐서 유튜브에서 구독해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공작소의 시야시야 이상근이었고요. 같이 해주신 소니 브랜드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세미나 들어주셔서. 예, 위 한번 둘러보시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